찌질한 분위기를 전하네. 전하네. 깜찍이 못하게 해. 전하네 아니죠. 전하네. 랩 도전에 이어 중국어 노랫말도 완벽하게 소화해냈는데요. 어우 짠하더라고 나는 막 죽만 먹고 막 하고 뭐 그런 네. 것들이 경연 때는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이라 또 예민해지고 하니까 네, 그죠 그죠 잘잘잘 외운 수밖에 없어 계속 외우고 이렇게까지 해놔야 관중분들이 들었을 때 아 제 친구가 이해를 하고 부르는구나 해석까지 다 같이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다 같이 무슨 뜻인지 보는 거죠 쭉 그래서. 아니 근데 진짜 중국 공부하면서 화도 많이 났겠어요 뭐 이런 게 올라오죠 속에서 그렇지 중국어를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니까 네, 중국까지 네네. 지금 두 달 조금 넘었거든요. 그쵸, 그쵸, 그쵸. 네, 그러다 보니까 사람 보면 니하오마, 흠피오령, 뭐 예. 흠피오령 이것도 약간 경상도로 나오네. 흠피오령.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발음 굉장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, 아 그렇습니까? 아 하나도 흠피오령 그러면, 정말 굉장히 잘한다고. 맞다 이거 넣어야 돼. 네, 저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이런 뭔가 감탄사마 하거든요. 그리고, 오 중국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해서, 아이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이, 부슈, 부슈. 부슈. 아이, 그리고 살이 너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아서 네. 체력 관리를 위해서 따로 챙겨 먹는 거 있어요? 중국 그 스태프분들께서 너무 이제 제가 수척해지는 모습을 보고 자라탕 같은 거. 네,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자라가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딱 있어요. 목도 있어요? 네, 같이 나와 있어요. 다 나와 있어요.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있어. 나와 있어요, 이렇게. 어머, 그걸 드셨다고? 저는 이제 국물만. 진짜? 근데 드시니까 진짜 다르긴 하던가요? 네, 사실 그걸 먹으면서 제가 이제 그 중국 스태프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. 뭐라고요? 제가 이제 솔로다 보니까 먹어도 소용이 없다. 아, 그러니까. 안타깝네요. 쓸데도 없고 자양을 위해서 먹어라. 그랬구나. 국물만 이렇게 부르륵. 아니 살은 좀 빠졌는데 네. 그래도 이런 느낌적인 우끈우끈해? 예? 예. 그 전까지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좋았어요 한 손으로 턱걸이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래 운동은 네, 굉장히 많이 그럼 복근 지금 없어요 오빠? 복근, 있는데? 네, 조금 제가 제 몸 별명을 지었는데 노예 근육이라고 노예? 피죽도 못 먹은 몸처럼 조금 있어요 조금. 오! 신났다 조금이라면 초콜릿 먹고 여전한데 아니 왜 이런 데를 자꾸 아니 나만 있대 우와 너무 나 우리 놀라! 신이 나지요! 흔히 할 때. 흔히죠, 흔히. 흔히. 흔히 아니고 흔히. 그 흔히를 할 때 제가 이걸 제끼는 게 있어요. 원, 투, 쓰리, 착! 바로 이 장면이죠. 그렇죠. 나는 가사 무대에서 숨겨둔 근육을 공개한 이날, 청중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다고 합니다. 난리 나죠?